대망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마지막 날이니만큼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동작을 하나하나 넣어서 최대한 가득 풍성하게 담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호흡부터 들어갈게요. 자, 플라테스 V 만들어주시면서 골반 정렬 중심 맞춰주시고 어깨 한번 크게 돌리면서 턱 살짝 내리면서 정수리 위에서 눈 하나를 잡아당기는 느낌 생각하면서 호흡 눈 감고 다섯 번 들어갈게요. 준비 시작! 내려가면서 머리 위로 만세 다시 한번 제자리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에 업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세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 왼발 크게 옆으로 밀면서 팔 오픈 앉았다가 제자리 기억나시나요? 오픈 클로즈 옆에 갑니다. 오픈 클로즈 하나 오픈 클로즈 둘셋 다리 반듯하게 네 버티는 발이 아파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반대쪽 오픈, 클로즈, 하나, 오픈, 클로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그대로 차려. 자, 넓게 와이드로 벌려준 상태에서 살짝만 내렸다가 자, 무릎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무릎 새끼 발가락 쪽으로 밀어주시면서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골반 앞으로 당겨줍니다. 허벅지 앞이 허벅지 안쪽이 단단해지면 느낄 거예요. 자, 열 번 갈게요. 하나 둘 셋 내쉬면서 올라오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그대로 내린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그대로 티, 그대로 앞으로 나란히, 위로 올려주고, 다시 제자리, 와이드, 위로,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오픈, 위로, 가운데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나요? 그대로 유지하면서 와이드 오픈 반대로 업 앤 와이드 제자리 2 3 4 마지막 5 그대로 업. 자,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T 만들어줍니다. 자, 옆구리 누가 내 손을 위에서 잡아당기고 밑에서 잡아당기고 다시 한번 제자리 쭉 늘려주고 다시 한번 제자리 둘 호흡 내쉬면서 셋 중심 잡으면서 네. 쭉 늘려줍니다. 마지막. 다섯. 좋아요. 쭉 그대로.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우리 이번 엔드 11장 골반 넓이만큼 만들어줍니다. 자, 엉덩이 살짝만 뒤로 뺀 상태에서 우리 왼쪽 포인트 다시 제자리, 오른쪽 포인트 들어갈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 하나, 포인트, 둘, 포인트, 셋, 포인트, 넷, 다섯, 여섯, 일곱, 좋아요. 여덟, 조금만 더, 아홉, 마지막, 열. 자, 이 상태 그대로 11자 유지하면서 일어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컬진한지 뒤에 오른쪽 팔을 크로스로 뒤로 빼면서 살짝만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연속 동작에서 우리 들어갈게요. 10번 시작. 하나, 둘, 셋. 앞에 버튼 발로 힘. 넷, 다섯. 조금만 더. 여섯, 일곱, 여덟.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홉, 열. 그대로 제자리. 반대쪽 들어갈게요. 앞에 있는 발 힘 딱 주면서 시작. 하나, 중심 잡고. 둘, 중심 잡기 힘드신 분들은 벽 잡고 진행해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그대로 제자리. 자, 발 11자 골반 넓이만큼 유지하면서 호흡 들이마시고 반듯하게 정수리를 누가 내가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반듯하게 서줍니다. 자, 우리 롤다운 들어갈게요. 숨고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가줍니다.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끌어당기면서 올라오고 연속 동작 들어갈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힘 끌어당기면서 올라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힘으로 상체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차근히 몸의 척추 움직임 생각하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복부 끌어당기면서 천천히 배에 힘 주면서 올라옵니다. 마지막 들어갈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차근차근 내려갔다가 자, 온몸에 몸에 힘을 풀고 머리 도리도리 내 머리가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자, 끄덕끄덕. 재밌죠? 끄덕끄덕 할 때.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뽀뽀이 잡아당기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잘하셨어요. 자, 우리 매트한테 앉아서 우리 롤다운 동작 들어갈게요. 자, 허벅지 뒤로 쭉 잡으면서 가슴을 그대로 내밀면서 척추 반듯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자, 숨코로 들이마시면서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척추 밟면서 내려왔다가 자, 다리가 뜨지 않는 그 순간에 멈춰주시고 다시 한번 올라올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계속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 완전히 눕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척추부터 1번, 2번 허벅지 안쪽에 힘 3번, 4번, 5번, 6번 머리 위로 만세.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 나란히 턱 들면서 그대로 올라옵니다. 숨 들어가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한번 배꼽 뒤로 천천히 빠지면서 내려갔다가 머리 위로 만세. 앞으로 나란히 내쉬면서 그대로 업. 세 번 더 갈게요. 들어가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척추 마사지 하듯이 차근차근 내려갔다가 머리
주면서 그대로 아. 그대로 올라왔다가 마지막으로 내쉬면서 다시 한번 완전하게 누워줍니다. 그대로 차렷. 자, 다시 한번 발 정렬, 골반 정렬 맞추면서 왔다 갔다 내가 편한 뉴트럴 중립 자세 유지시켜줄게요. 자, 우리 패딩 틸트 들어갈게요. 골반 중립 상태에서 배꼽을 바닥으로 꾹 누르면서 꼬리뼈 아주 살짝만 들어줍니다. 자, 인프린트 자세, 내등에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제자리로 들어갈게요. 자, 잘 보일 수 있도록 손 올릴게요. 다시 한번 호흡 내쉬면서 다시 제자리 반복해서 10번 들어갑니다. 하나, 빠르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자, 이번에는 더더더더 꼬리뼈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면서 허리 공간이 많게 만들어 볼게요. 다시 천천히 마사지 하듯이 꾹 눌러주고 허리 시원하게 마사지 하듯이 다시 내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시 한번 쑥 들어가시고 내쉬면서 마지막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중립자세 지킵니다.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면서 우리 펠비컬 브릿지 동작 들어갈게요. 자, 골반 중립 유지하면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꼬리뼈부터 말아서 올라갑니다. 자, 이때 갈비뼈 들리지 않도록 호흡으로 닫아주시고요. 발 뒤꿈치에 힘. 다시 숨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차근차근 등부터 말아서 내려옵니다. 시원하게 척추를 마사지 해주세요.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말아서 올라갔다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한번 말면서 내려오기. 자, 우리 햄스트링과 엉덩이 척추 길이 끝까지 자극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쉬는 호흡에 차근차근 올려주는데요. 최대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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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힘 꽉 주시고요. 허벅지 안쪽도 힘 꽉 주시고 무릎 닿지 않도록 엉덩이에 힘. 다시 한번 호흡 내쉬면서 차근차근 마사지 하듯이 내려옵니다. 엉덩이가 뻐근해지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자, 마지막 들어갈게요. 숨 들어가시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골반 말면서 차근차근 업. 자, 이 상태에서 홀드 들어갑니다. 잡아주시고요. 자, 우리 오른발 그대로 킥, 다시 제자리. 왼발 킥, 다시 제자리. 킥, 킥, 한 번 더. 킥, 킥. 자, 엉덩이가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한 번 더 엉덩이 힘 꽉 주면서 올려주고 다시 차근차근 마사지 하듯이 내려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들어갈게요. 자, 숨 들어가시고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 말면서 차근차근 그대로 올려줍니다. 자, 이 상태 유지하면서 우리 다리 그대로 올려올게요. 자, 올렸다 내렸다. 자, 올릴 때 가능하신 분들은 다리를 몸통 쪽으로 잡아서 앉아서 플렉스, 내릴 때는 포인트 다섯 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다리 업 하면서 포인트 찍기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엉덩이 꽉 주고 다시 차근차근 내려오고. 자, 우리 반대쪽 들어갈게요. 숨 들어가시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업업업업업 척추 나와서 올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다리 들면서 포인트 플렉스 다섯 번 시작. 포인트 플렉스 하나, 포인트 플렉스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자, 포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다리 내리고 엉덩이 내려가고 한 번 더 꽉 조여주고 차근차근 마사지 하듯이 내려옵니다. 자, 우리 무릎 한번 끌어안을게요. 골반 왔다 갔다. 자, 테이블탑 자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 스파인 트위스트 들어갑니다. 옆으로 튕겨주고요. 어깨 뜨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서 무릎 틀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
숨코로 들이마시면서 왼쪽으로 트위스트. 어깨 뜨지 않습니다. 내쉬면서 중간. 다시 한번 숨 들어가시고 내쉬고 연속 동작 들어갈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제자리. 자, 우리 헌드레드 들어갈게요. 필라테스에서 헌드레드가 빠질 수가 없겠죠. 마지막이니까. 자, 오른발 왼발 테이블탑 자세 맞춰주면서 손 앞으로 나란히. 자, 우리 헌드레드 프렙 동작 준비 동작부터 들어갈게요. 숨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자, 턱 밑에 날개란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제자리. 숨 들어가시고 내쉬면서 둘, 다시 한번 제자리. 숨 들어가시고 내쉬면서 셋, 두 번만 더 갈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넷,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자, 여기서 홀드. 자, 가능하신 분들은 어깨 푹푹푹푹 호흡 다섯 번 기억하시나요? 저와 함께 헌드레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아프신 분들은 목 내려놓고 허리 뜨지 않도록 배꼽 꾹 누른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고, 다리가 힘드신 분들은 다리 내려놓고 상체만 들면서 진행해 주셔도 괜찮고요. 이전에 했던 거 내 머릿속에 끌어당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난이도에 맞춰서 헌드레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누워줍니다. 팔 쭉 뻗어서 우리 매트 맨 뒤에 끝자락에 낭떠러지 떨어질 듯 말 듯 반듯하게 누워주시고요. 중심 잡을 수 있도록 배꼽 앞에 손 놔두면서 자 우리 허벅지 앞쪽 내정근에 힘 꽉 주면서 두 발 올렸다가 내렸다가 우리 옆구리 자극 느끼면서 좋은 호흡 내쉬는 호흡에 들어올립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이어 윗다리 하나 다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자, 이 상태에서 두 다리 앞으로 앞에 있는 코너 매트 코너 앞에 살짝 옮긴 다음에 밑에 있는 무릎 90도로 접어줍니다. 자, 우리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다리 뻗어주시고요. 자, 천천히 앞으로 뻗었다가 다시 한번 뒤로 넘겨줍니다. 자, 이때 골반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 꽉 잡아주면서요. 다시 한번 up and down. 골반 위치 유지하면서 10번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여섯,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자, 이번에는 앞으로 두 번 킥킥. 내쉬고, 내쉬고. 다시 제자리.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이 상태에서 발끝 포인트 하면서 농구공 그려줍니다. 6번. 하나, 둘, 셋, 넷.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상태에서 앞으로 프레스 하면서 접었다가 킥 들어갈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진짜 마지막 좁힌 상태에서 업앤다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접어서 아야야야. 잘하셨어요. 바로 엎드린 상태에서 우리 스위밍 동작 들어갈게요. 팔 쭉 뻗고 10초 동안 가득 들어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제자리. 자, 반대쪽 들어갑니다. 반대로 쭉 누워서 매트 끝자락에 팔 쭉 뻗고 누워주세요. 중심 잡아주면서 이 상태에서 우리 두 다리 업앤다운 10번 들어갈게요. 준비, 시작. 호흡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윗다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잘하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리 두 발 들어서 매트 앞에 코너 쪽에 다리를 옮겨주고 밑에 있는 다리 90도로 접어서 중심 한 번 더 잡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그대로 호흡 내쉬면서 올렸다가 들이마시면서 뒤로 뻗어줄게요. 내쉬면서 들이마시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자,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세요.
그다음에 여섯 번 하나, 둘, 셋, 넷.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앞으로 두 번 킥킥. 내쉬고 내쉬고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들이마시면서 셋, 들이마시면서 넷, 마지막 다섯. 그대로 앞으로 쭉 뻗어주면서 킥 다섯 번,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뻗으면서 up and down.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제자리. 하이하이하,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엎드려서. 자, 우리 이번에는 가슴 옆에 팔 놔두고 숨 들이마시며 내쉬면서 그대로 올렸다가 다 피지 않아요. 아주 살짝만 올렸다가 다시 내립니다. 자, 푸시업 들어갈게요. 열 번 시작. 내쉬면서 하나, 내쉬면서 둘, 셋, 업, 앤 넷, 업, 앤 다섯. 팔꿈치 몸통 쪽으로 체중 붙이면서 여섯, 일곱, 여덟, 조금만 더, 아홉, 마지막 쭉, 열.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쭉 뻗어주면서 엉덩이 뒤로 아기 자세. 올라올 때 골반 말리면서 차근차근 올라와 줍니다. 잘하셨어요. 자, 우리 월메이드 자세 들어갈게요. 다리 종이, 골반 종이 맞추면서 엉덩이 뼈가 바닥에 모두 닿을 수 있도록 왔다 갔다 중심 잡아줍니다. 자, 숨 들이마시면서 머리 쭉 위로 뻗어주시고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옆으로 쭉 팔꿈치 가능하신 분들은 접어서 조금 더 옆구리를 늘려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손 바닥에 닿고 바닥을 밀면서 들어 올려줍니다. 자, 이때 골반 엉덩이 들리지 않도록 힘들겠지만 최대한 골반 바닥에 눌러주시면서 바닥을 밀면서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팔 옆으로 제자리 그대로 뻗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반대쪽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옆으로 쭉 늘려주고 천천히 몸 돌려서 바닥을 짚으면서 그대로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제자리 반대쪽 마지막 들어갑니다. 쭉 늘려주고 바닥 닿으면서 그대로 업. 다시 제자리 올라오고 반대쪽 다리 쭉 펴고 우리 라운드 돌면서 골반 들어 올려줍니다. 다시 제자리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다시 제자리 마지막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반대쪽 들어갈게요. 오른쪽 왼쪽 골반 중심 맞춰주시고 키 크게 척추 반듯하게 위로 올립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옆구리 내리고 천천히 바닥 짚으면서 그대로 업. 다시 한번 옆구리 늘려주고 반대쪽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쭉 옆구리 늘려주고 조여주고 바닥 짚으면서 그대로 업. 다시 옆에 보고 반대쪽으로 그대로 넘겨줄게요. 마지막 갑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쭉 돌리면서 프레스. 다시 한 번 더 옆구리 늘려주고 반대쪽 그대로 쭉 올려줄게요. 자, 이번에도 다시 한번 골반 들어올리면서 스트레칭. 다시 제자리 들여주고 내쉬면서 둘. 마지막 갑니다. 들이마시고 올리면서 그대로 셋. 다시 제자리 잘하셨어요. 자, 우리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깨 바이 매트에 누우면서 어깨
동시에 골반 중력 정렬 맞출게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발 크게 올리면서 발 포인트 하면서 내 몸통 쪽으로 잡아당겨줍니다. 내릴 때는 포인트 페인트구처럼 들어갈게요. 어깨 올려주시면서 10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반대쪽 포인트 플렉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자,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 뒤꿈치 붙여서 필라테스 비동작 만들어줄게요. 고관절 열어주고 다시 한번 어깨 힘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각도 찾아서 다시 프레스 다시 제자리 10번 들어갈게. 호흡 내쉬면서 하나 발 뒤꿈치 떨어지지 않습니다. 둘 복부에 힘 꽉 주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금만 더 아홉 마지막 열. 자, 이 상태에서 다리 쭉 뻗어줍니다. 발 포인트 유지하시죠.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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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고 다시 내려주고 한 번 더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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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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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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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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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다리 쭉 뻗어주고 자 한 번 다리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대로 다리 붙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공처럼 부르는 롤링 라이크 볼 동작 10번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발끝 몸통 쪽으로 발끝을 매트 쪽에 닿으면서 우리 가슴 쭉 펴면서 다리 살짝 떼면서 몸의 중심 잡아줍니다. 어깨 뒤 멀리 쭉 뽑아주시고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한번 호흡 올라가면서 밸런스 잡아주기. 자, 재미있는 공처럼 구르기 10번 들어갈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몸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그대로 스탑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그대로 열 제자리. 자, 우리 마무리 스트레칭 하고 들어갈게요. 다리 쭉 펴면서 골반 넓이보다 약간 넓게 그 다음에 누가 아래 척추를 위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바른 자세 들어갑니다. 자, 숨 들이마시면서 티 그리고 자, 준비되셨나요? 우리 트위스트부터 들어갈게요. 숨 들이마시면서 트위스트 다시 내쉬면서 제자리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제자리. 자, 우리 톱질 들어갈게요. 서 동작 숨 들이마시면서 트위스트 내쉬면서 새끼 발가락 쪽으로 쭉 흘러갑니다. 자, 팔 다리 쭉 늘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들이마시면서 트위스트 내쉬면서 쭉 뻗어주고 다시 한번 올려주고 마지막 한 번 더 트위스트 그대로 썰기 다시 제자리 마지막 그대로 쭉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제자리. 자, 오늘 저와 함께한 4주 필라테스 프로젝트 마지막 운동 어떠셨나요? 자, 30분이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4주 동안 저와 함께 운동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직까지 나는 파워하우스의 몸의 중심에 힘을 잡는 법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골반이 맞춰지는지 척추가 바른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다시 1일차로 돌아가셔서 진행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필라테스는 많이 많이 수련을 할수록 훨씬 더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셔서 꾸준히 진행해 주셔도 괜찮아요.